네, 이 태양광 업체들이 하반기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물론 최근 유가가 많이 하락하긴 예. 했습니다만은 뭐 유가 갑자기 $50 간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다시 또 겨울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완전한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은 유가는 고공행진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가격 대비해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냉방은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름에 전력 소비가 많았고 겨울에는 전력 소비보다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소비가 많았는데 지금 겨울에도 전기 돗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로 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국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면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좀 석탄발전, 폐쇄했던 석탄발전도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전기는 지금 필요한 것이고 원전은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부분들 주목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섹터를 좁혀보면 사실 보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본다고 했을 때 네. 보통 이제 태양광 쪽을 더 먼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다고 보시나요? 전 둘 다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일조량이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겨울이 조금 가을만 되더라도 일조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 효율이 조금 풍력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양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에 집중하고 예. 있죠. 사막 지역도 있고 일조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 유럽에서 발표한 거 본다라면 약 400조 원 정도 그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한 480기가와트, 태양광은 뭐 한 300기가와트급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BBB 법안이 다시 좀 재통과 가능성이 높고 꼭 이게 통과 안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480기가와트 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원전 한 기를 지었을 때 약 1기가에서 1.5기가와트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300기가와트, 400기가와트라는 얘기는 원전 3, 400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 안에 원전 수주 뭐 준비하고 있다고 들리는 것들 보면은 전 세계의 원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2, 30개도 안 돼요. 그럼 그거 이상의 그러니까 원전의 몇십 배 이상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국내도 보시면 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원전의 발전 비율을 뛰어넘은 것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성장은 산업 성장은 계속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뭐 최근 들어서도 좀 흐름들을 계속해서 타고 있다 보니까 뭐 OCI도 그렇고 네. 상강 MNT도 그렇고 동국 SNC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다시 갇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네. 좀 종목별로 본다면 차트 흐름을 좀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예.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시장 조정 대비해서는 뭐 최근 2주 동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6월 한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소 상승 날짜가 이틀밖에 안 돼요. 예. 코스닥 상승 날짜 3일밖에 안 되고 뭐 오늘도 어제 오늘 물론 아직 종가 오늘 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제 코스닥 4% 이상 하락을 했고 지금도 거의 4% 육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월간 하락 기준 따지면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역대 최대치 월간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종가상을 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대비해서는 하나솔루션 조정 그렇게 크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풍력의 대장주라고 하면 뭐 CS윈드, 뭐 동구 SNC 예. 정도인데 동구 SNC도 뭐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해요. 하지만
6월 달 고점 6,000원 대비해서 지금 5,300원 정도 수준이면 한 10% 정도 하락한 거면은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관련해 가지고 최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뭐 대만인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했을 때 상강 M&T가 없었으면 이거 실패했을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3,000원 정도 6월 달에만 하다도 고점이었는데 지금 한 2만 원 정도, 19,500원 정도니까요. 한 그만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한 것인데 시장 대비해서는 전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좀 예.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이런 기업들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눌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흐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고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동국 SNC나 OCI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같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종목을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을 먼저 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OCI. 네. 결국은 뭐 대장주가 덜 하락하고 예.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OCI 뭐 주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락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6% 정도 고점 대비 뭐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제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어떤 반사익 신재생 에너지 누릴 수 있고 특히 미국 쪽이죠. 미국 투자가 태양광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중국을 계속 규제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중국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우회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이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조금은 이제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아직은 유예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태양광 셀 관련해서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OCI 같은 경우는 중국 생산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쪽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규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동안 메리트였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폭락 이런 게 아니라 완만한 흐름, 점진적인 상승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뭐 OCI 안정적 실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석유화학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솔루션 뭐 개발 사업 부분 이런 것부터 실적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1만 8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에도 그 지난 그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밀렸을 때가 11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전 목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을 보자면 OCI를 좀 최선 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양 메이저 수급 붙고 있고 기관 쪽은 5거래일 연속으로 같이 순매수 행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을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이 양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의미를 꼭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종목을 말씀드린 들 테마성 종목 빼고요. 예. 뭐 그런 거 빼고는 누가 올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덜 하락했다든가 혹은 오늘 같은 장에도 일단은 플러스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저는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OCI 장중에 7.6%까지도 치고 올라갔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 반락을 하나솔루션은 했지만 OCI는 2%대로 좀 상승폭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수급력 좋고요. 지금 2.4%대 12만 8천 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 OCI인데 목표가 15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아니면 풍력 쪽 하나 더 짚어주시겠어요? 풍력이요? 예, 같이 보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아까 예. 말씀드린 상강 M&T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동국 SNC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언급해드린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그 추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이신 그쵸?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상강 M&T까지도 같이 또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